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동물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물 소식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소식이 뭐냐면 멸종됐는 줄 알았는데 다시 발견된 생물. 네, 제일 좋아하는 소식이 그런 소식이고요.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서 신종 뭐가 발견됐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참 이거는 이런 대단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 뭐냐?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신종 고래. 멕시코 해안에서 발견됐다. 여러분, 고래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큰 동물이 발견되기 쉽지 않은데, 그죠? 여러분. 예. 그런데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동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볼까요? 한번? 예. 이렇게 생겼네요. 돌고래보단 좀 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고래보단 좀 작은 것 같은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래와 돌고래의 기준이 몇 미터 이상은 뭐 돌고래, 몇 미터 이상은 고래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고래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돌고래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느러미가 상대적으로 좀 뒤쪽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코가 좀 튀어나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여기 주둥이가 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멕시코 서부 해안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신종 고래가 등장해서 학계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멕시코 서부니까 태평양이겠죠? 태평양, 그죠? 예. 미국 CNN 등 해외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해양생물보호단체인 시셰퍼드 환경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에서 녹음된 미확인 음향신호를 감지한 다음에 음파를 만들어내는 동물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확인. 그 전에는 음향 신호, 그러니까 울음소리만이 들렸다는 이야기네요. 이제 그거를 추적을 해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결과 지난달 17일 멕시코 샌베니토 섬에서 160km 떨어진 지역에서 서식하는 고래 3마리를 발견했다. 수중 촬영 및 음파 분석 등의 작업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신종 고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와, 대단합니다. 박수! 대단합니다. 그래서 당초 전문가들은 지구상에 서식하거나 과거 서식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체를 찾을 수 없었던 페린 부리고래로 불리는 이빨 부리고래를 찾아 나섰는데, 이후 실제로 마주한 고래의 외형 및 독특한 음파 방향 신호 등을 보아서 동일종이 아니다. 동일종은 아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으로 했던 고래는 페린 부리고래라고 하는 이빨 고래인데 실제로 마주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찾고 있었는데 엉뚱한 걸 발견했다. 근데 그게 신종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등도 이렇게 생겼는데 등지너미가 상대적으로 뒤에 조그맣게 있네요. 그죠? 와, 이야, 신기하다. 이빨 부리고래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신종 고래는 말과 비슷한 몸집을 가졌으며 무게는 1톤 정도로 추정된다. 역시 물에 사니까 중력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서,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여기 지상보다는 더 크게 클 수가 있죠. 또 이 고래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맞먹을 정도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나오면서 더욱 학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 250만 년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예. 연구를 이끈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제이 바로 박사는 우리가 발견한 것이 신종 고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소름이 돋았다. 진짜 소름이 돋았겠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동식물, 곤충류 같은 것들은 제일 발견하기 쉬운 건 아무래도 뭐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거겠죠? 뭐 아마존에 가가지고 뭐 나무 안에서만 무슨 뭐 그 미생물을 한 나무를 자르면 거기에서만 뭐 미생물을 몇 종류 찾아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 작은 생물들은 뭐 당연히 눈에 잘 안 띄니까 당연히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래서 신종이 발견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동물일수록 사실 눈에 띄기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신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낮단 말이죠. 그런데 발견됐다는 건 대단한 거죠. 고래같이 큰 동물이 신종이 발견됐다는 건 대단한 거죠. 지구상에서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포유동물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현재 유전자 샘플을 분석하고 있지만 신종 고래라는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이어서 모든 고래는 각 종마다 고유한 음파 방향 신호를 방출한다. 그래서 이를 분류하고 분석해서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고래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음파 방향 신호 역시 지문과 같은 거죠. 그 종의 특유의 어떤 그런 어떤 지퍼스 대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부리고래과 고래 역시 특징적인 음파 반향 신호를 보냈는데 2018년 당시 녹음된 신호는 기존의 부리고래과와 좀 달랐다. 그래서 이를 알아챈 것이 신종 고래 발견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됐다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소식은 해서 멕시코 연안에서 서쪽 해안에서 신종 고래가 발견됐다고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 음파 반향 신호, 그죠? 그러니까 먹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동료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죠, 이렇게 음파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반사되는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뭐 거리 같은 거를, 그죠? 마치 박쥐처럼요. 박쥐는 초음파를 이용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그런 반향 소나죠, 소나, 그죠? 음파를 통해서 잠수하면서 소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음파를 쏴가지고 거기서 반사되는 물체를 통해서 이렇게 거리라든지 방향 같은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맞추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음향 신호를 보고서 이게 신종 고래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고, 그렇게 해서 추적한 결과 이제 영상까지 찍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예. 편안한 밤 보내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제가 녹음하는 시간은 밤이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